21강의 적용도 here with the 1번지부터 한번 가보자고. 자, people,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가로다다야 될까? 여기 substance까지가 가로다치겠네. 이러한 사람들을. 그럼 people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가 통째로 다 주어가 되는 거고. people이 복수주어다 보니까 have라는 동사도 복수 형태로 가는 거겠지? 그럼 people하고 have하고 지금 스위치되어 있는 거 보이고 하나 더 스위치되어 있는 게 뭐겠어? who라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요 동사도 역시 react가 나와 있는 것이 people과 스위치되는 거네. react s 붙는 형태로 나오면 안 되겠지. 자, react 하면 어디 어디에 반응하다라는 얘기니까 specific allergen, allergen이라는 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얘기해. 자, 특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음식이나 아는 다른 물질 속에 있는.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잘못 먹고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have been known to 뭐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져 있느냐? develop additional allergies. 자, develop allergy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다라는 얘기야. additional 하니까 추가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대. through 하니까 무엇 무엇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알레르기 교차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물질, 음식에 있는 A라는 물질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그럼 이 사람은 이 A에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알레르기 교차 반응 때문에 다른 뭐 B나 C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알레르기 막 그런 거 있잖아. 견과류 같은 거못 드시는 분들이 있지. 뭐 우유 같은 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막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것들. 그러면은 한 가지에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교차 반응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대. 자, this may be caused by. 자, 이것은 뭐뭐에 의해서 약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약이 되느냐? different substance 하니까 다른 물질에 의해서 약이가 되는데 어떠한 다른 물질이냐? containing, ing 형태 현재 분사. contain 하면은 무엇무엇을 포함하다라는 얘기니까 포함하고 있는 똑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 다른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이러한 반응이 야기가 된대. 그이또 다른 알레르기 반응 물질이란 건 뭐냐면은 with 무엇무엇을 가지? closely match 하니까 매우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그러니까 매우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또 다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아니면 똑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질에 의해서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cross reactivity. 자, 이러한 교차 반응은 Can put allergy sufferers at risk of. 자, put A at risk. A를 위험에 처하게 하다라는 얘기지. 자, allergy sufferers들을. 자, suffer 하면은, suffer는 겪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뭐 환자 정도의 의미로 볼까? 자, 알레르기 반응 환자들을 뭐에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알레르기 반응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Even when 뭐뭐 할 때조차도 그들이 stay away from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뭐로부터 멀리? 원래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알레르기 반응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의 환자들을 빠뜨립니다. 내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견과류를 멀리 했는데 그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 유발 물질과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물질 또는 똑같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되어 있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갑자기 생뚱맞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견과류를 먹지 않아도 다른 이유 때문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person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 Carefully avoid peanut due to peanut allergy.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을 얘기하네. 자, 주의 깊게 피해 왔어. 뭐를? 견과류를 피해 왔어. Due to 하면은 뭐와 같은 말? 그렇지. Because of와 같은 말. 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 보니까 견과류를 조심스럽게 피해 왔던 사람이 might react to food, 음식에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견과류가 아닌데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떠한 음식들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어? 똑같은 생물학적으로 family, 같은 과에 속해 있는 음식들의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견과류를 피했는데 무와 같은 비인하니까 콩이나 완두콩이나 이런 렌즈콩 같은 분명히 견과류는 아니지만 같은 생물학적인 과에 위치해 있는 물질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알레르기 하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 견과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자, peanut allergies. 자, 견과류 알레르기는 are becoming increasingly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답이구나. 3번. 견과류 알레르기 얘기로 넘어가는 건 너무 멀리 가는 거지. 저기 알레르기 반응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견과류 알레르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5번은 뺄게. 자, there is also potential. 또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알레르기 교차 반응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 사이의 알레르기 교차 반응이냐면은 과일이나 또는 야채 그리고 뭐 사이에 유액이나 또는 꽃가루. 근데 어떠한 꽃가루냐? Responsible for hay fever. 건초열의 책임이네. 즉 건초열을 일으키는 이 건초열이 뭐냐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꽃가루와 어떠한 과일 사이에서 알레르기 교차 반응의 가능성이 또한 있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그럼 꽃가루만 피하면 되는데 어떠한 과일을 먹음으로써 꼭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for anyone clinically diagnosed with food allergies. 자, 사람에게서 어떠한 사람 임상적으로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고 정식으로 이 사람은 어떠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다라고 진단받은 사람에게서 it is advisable to 자 이시 지금 가주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진주어가 되겠네. 자 그럼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주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슷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떠한 비슷한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어? might trigger these reaction 하는 트리거 하면은 유발하다는 얘기니까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비슷한 물질을 피하는 것이 어떻다? 그렇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라고 나는 그럼 A만 피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랑 비슷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가지고 있는 B를 통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A와 비슷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야, 난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니까 나는 완두콩 이런 거는 먹어도 돼. 그냥 뒤지는 거야. 먹지 말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한번 중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제문은 1번 문장이 주제문이야.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react 앞에 있는 people가 수일치되는 부분이네. people이 복수니까. 그 다음에 have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일치되는 부분이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빈칸처럼 내기도 괜찮네. 알레르기 교차 반응을 통해서 추가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
자, 다음에 뭐뭐에서 약이 되다 할 때 수동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 컨테이닝 ing 형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형용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for example 요걸 체크를 안 했네 요 person 선행사 요거에 대한 수일치는 지금 avoids와 일어나고 있고 요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어보이드에 S가 붙어 있는 거 가져가지. 그 다음에 due to는 because of로 바뀌어서 because와 선택하는 문제 또는 어법상 틀린 부분 찾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염두해 두도록 하고 5번 문장은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is가 나와 있는 것은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뒤에 동사가 나오고 아, 앞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포텐셜과 수일치돼서 is라는 단수 동사 나오고 있네. 그리고 여기선 진단을 받은 사람이니까 요 받은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애니언을 꾸며주는 과거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주어가 to 부정사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빈칸 추론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비슷한 문서를 피해야 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